자, 오늘은 이제 파충류를 온욕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온욕을 시켜야 한다고 하고, 또 어떤 분들은 온욕을 시킬 필요가 없다, 심지어는 온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,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건데, 저는 이제 파충류를 온욕을 시켜주는 게 이제 시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 파충류들에게 이제 좋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 파충류들은 변온 동물이에요. 사람처럼 이제 정온 동물, 스스로 열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, 날씨가 요즘처럼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추워지거나 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신진대사가 굉장히 이제 느려지는 그런 이제 생체적인 리듬을 특성을 가지고 있죠.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먹이를 먹는 이제 먹이량도 좀 줄 것이고, 또 밥을 먹더라도 소화에 필요한 그런 이제 열을 받지 못하면은 이 친구들이 또 소화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변비도 좀 잦아지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약간 미적지근한 물로 온욕을 시켜주면은 이 몸에 이제 체온이 좀 오르면서 신진대사가 좀 활발하게 좀 돌아가면서 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똥도 싸고, 실제로 이제 온욕을 하면서 똥을 싸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온욕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. 물론 이제 야생에서는 이 친구들이 사는 곳에서도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하지는 않잖아요. 분명히 추운 곳도 있을 것이고 추워지는 시기도 있을 건데, 그런 시기에는 이 친구들이 겨울잠을 잔다던가 아니면은 거의 뭐 동면에 가까운 활동을 멈추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. 하지만 우리가 이제 키우는 친구들에게까지 이제 그렇게 야생의 사이클을 적용시키기에는 이 환경적으로나 이 친구들이 먹는 먹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의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번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,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울 때는 신진대사를 좀 활발히 유지를 시켜줘야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하기 때문에 이 온욕을 좀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탈수 예방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사육장에 물그릇을 늘 넣어두면은 뭐 물그릇에 목마를 때마다 물을 먹겠지만, 이제 물그릇이 쉽게 오염이 되고 똥 밟은 발로 막 물그릇에 들어가고 몸을 담그기도 하고 그물 또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따뜻한 물로, 미적지근한 따뜻한 물로 이 친구들을 사육장에서 꺼내서 담가서 물을 먹이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제 먹이를 잘 안 먹거나 먹이량이 좀 급여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먹이로 흡수될 수 있는 그 수분의 양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가 있어요. 거식이 또 진행이 되면 탈수가 오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물론 개체 자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탈수는 탈피 부전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탈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탈수를 예방을 시켜줘야 되죠. 그러면은 이 온욕을 시켜주면은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탈수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밥 잘 먹고 밥으로 인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는 개체들 경우에는 뭐 탈수가 뭐 예방이 저절로 되겠지만은 밥을 잘 안 먹는 개체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온욕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. 세 번째는 이제 필요한 영양을 좀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얘네들이 야생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먹으면서 적합한 그런 영양을 섭취를 하지만 우리가 사육하에서는 아무래도 먹이가 한정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양 보조 제품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또 먹이에 묻혀서 급여를 하면은 또 밥 잘 안 먹는 애들은 특히나 더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물에 타는 겁니다. 밥을 안 먹어도요, 물은 마시기 때문에 물에 이 다양한 영양제, 멀티비타민이나 뭐 칼슘제, 정장제 등을 타서 온욕을 시키게 되면은 그 물을 먹고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. 네 번째는 이제 탈피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. 파충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탈피를 하기 때문에 탈피를 잘해야 파충류가 건강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 탈피 시기가 됐을 때 온욕을 좀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서 때밀기 전에 몸 불리는 거랑 좀 비슷한 이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, 탈피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또 온욕하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. 왜냐하면 이 탈피 껍질이라는 게 자꾸 물을 먹게 되면은 좀 질겅질겅해지고 오히려 이걸 벗기에 좀 더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탈피하는 딱 그때는 탈피 껍데기가 약간 좀 바삭바삭해서 마찰로 비벼서 잘 벗어지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기가 오는 그 시기,
그 시기에 온욕이 도움이 되지만 탈피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가지고 오늘은 이 파충류를 온욕시켜야 되는 이유 4가지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탈수를 예방해주며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시켜주고 탈피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또 다양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고할 수가 있겠죠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